많이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필수. 똥야똥 한일이니 다이어리 구독은 필수.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인사동입니다. 인사동 하면 요즘 핫한 코난 테마전이 있죠? 얼마 전 이벤트도 했었죠. 코난 테마전 보고 사실 그냥 집에 온 게 아니라 인사동에 있는 정말 많은 먹거리 탐험을 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쌈짓길. 인사동 골목 한켠에 있는 분식집이었는데요. 특이하게도 삼겹살 김밥이 있지 뭡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삼겹살 김밥! 라볶이를 주문하고 삼겹살 김밥이랑 스팸 김밥 주문을 했습니다. 우와! 안에 이 두툼한 삼겹살 보이시죠? 간이 한 입에 쏙 넣는데 사이즈가 꽤나 큽니다. 이번엔 니니는 스팸 김밥을 들었는데요. 너무 커서 한 입에 안 들어가서 잘라먹고 있습니다. 이곳 비빔국수가 진짜 정말 맛있었는데요. 참기름을 아낌없이 넣은 새콤달콤한 비빔국수. 특히 간니니니 엄마 입맛 제대로 저격했죠. 물론 간니니니도요. 먹지 빨리 빨리. 이거 엄마야. 어떡해. 가다 빨리. 아비 공주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엄마야 가다 어디가. 인사동에 터키 아이스크림도 있었습니다. 니니가 엄청 재밌어 했어요. 터키 아이스크림 판매하시는 분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엄청 미남. 이번엔 간이도 도전. 어이구! 시작 있습니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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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많이 먹어. 아이스크림. 어디?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디 갔을까? 아이스크림이 어디 갔을까요? 거기 먹어. 저기 있잖아 뒤에. 저에게 줍니다. 나중에 먹자. 나중에 먹자. 바이바이. 맛있어. 터키 아이스크림 받는 것도 재밌었지만 맛이 더 대박이었습니다. 민니가 계속 사달라고 정말 먹고 싶다고 난리. 쌈짓길 안에 있는 똥빵! 완전 똥 모양! 정말 똥을 파는 건 아니겠죠? 와, 똥맛 맛은 과연! 똥맛? 단맛! 자, 간이가 먼저 맛을 봅니다. 이번엔 니니! 오! 표정 대박! 엄청 맛있나봐요! 안에 팥이 들어있고 쫀득한 반죽이 정말 대박! 똥빵 최고! 여러분, 이 빵 정말 맛납니다! 쌈짓길 가시게 되면 꼭 드셔보세요! 똥야 똥! 냄새! Watching others feeling! 똥빵이다! 파시다 스타워.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이곳은 쌈치킬 지하에 있는 공방인데요. 가니니니가 선택한 것은 못을 박아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내보는 거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 만드는 이것은 바로 고무줄이 아니고 엿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정말 엄청 가는 실가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실가닥이 엄청 달달하게 맛있습니다. 그 안에 땅콩, 설탕들이 들어가서 한 입에 넣으면 정말 살살살살 녹죠? 늘리다 보니까 꿀이 어느 한 가닥이 되고요. 한 가닥이죠? 한 가닥. 합쳐요. 1+1은 유미. 2. 뭐라고? 10분 좀 틀리지 말고. 2+2는 유미. 2+2는 4. 4+4는 8. 8+8은 16. 16. 16+16은 32. 32가 다. 32+32는 20. 60에 4가 다. 진짜 100에 28가 다. 와, 여러분 보이시죠? 정말 이 엿 만드는 건 가끔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한 시도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시는데요. 와,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대박! 먹기 좋은 모양으로 쫙 잘라서 이렇게 안에 소를 넣어서 돌돌돌 말아줍니다. 가니니니 초코맛을 선택했어요. 바로 한입 먹어보는 갓니! 과연 그 맛은? 아이고, 표정이 다 말을 해주네요. 니니도 한입 먹습니다. 가니니니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금방 한 판을 다 먹어버렸어요. 엄마 아빠도 먹고 잡다. 정말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진짜 꿀맛! 인사동 한켠엔 수제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도 있었는데요. 수박 모양을 그대로 재현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맨 아래 수박 껍질은 키위로 만든 아이스크림이고 하얀색은 요거트, 그리고 붉은 수박살은 진짜 수박을 갈아 만든 아이스크림인데 그 안에 씨는 초코를 촘촘히 박아서 진짜 수박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니니 아이스크림은 망고 아이스크림인데 시럽을 듬뿍 발라서 정말 달달하니 너무 맛났습니다. 가니니니 서로 아이스크림 먹여주고 있는데요. 너무 예뻐요 예뻐. 이렇게 맨날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요 안에 들어있는 씨가 초코고 이건 요거트, 이건 키위래요. 이날 엄청 후덥지근했는데요. 아이스크림 먹으니 더위가 잠깐 싹 하고 달아났죠. 여러분도 인사동 가시면 주변 먹거리 관심 갖고 둘러보세요. 여러 가지 한국적 아이템도 많고 먹거리도 정말 넘치는 곳입니다. 이상 인사동에서 길거리 음식 탐험 밀착 중계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Gani-nini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